현대차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현지 생산 공장이 없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브라질 생산 공장을 가동하며 소형차 HB21을 내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형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9월까지 브라질에서 판매한 차량은 모두 45,630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 시장이 15%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브라질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이어진 데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 12월 단행한 공업세 인상이 주 요인입니다. 브라질에서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차별적인 높은 관세를 매겼어요. 현대차가 이런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현지 생산. 지난 9월 브라질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소형 해치백 HB20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차량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혼합 연료 방식의 B세그먼트 시장을 공략한 브라질 전용 모델입니다. HB20가 출시된 지 두 달도 채 안 됐지만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동차 전문지로부터 브라질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가 하면 공급 가능 물량을 초과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2만 6천 대의 HB20 판매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수입 완성차를 합하면 올해 모두 8만 5천 대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empre admirei essa marca. Agora parece que surgiu a nossa oportunidade. É o design e também os componentes que vêm que a gente não vê em outros modelos. 현대차는 내년에 HB20 판매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수입 완성차를 합해 연간 2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HB20 기반의 파생 모델과 i30 신모델 투입을 통해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HB20 전용 딜러점을 18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브라질 시장 진출 20년, 그간 10위권으로 만족해야 했던 현대차는 HB20를 앞세워 이제 5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